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송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문화평론계의 찐 양심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는 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예. 오늘 좀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아, 그냥 다 기분 좋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왜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영우는 맞춰도 기분 좋게 해주는데 여기는 시작부터 기분 나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바로... 방송인데 왜 이래. 그러니까 똑같은 방송인데 김성수 TV가 재밌는 것과 같은 걸까요? 이 저 우영우가 네. 한바탕은 여기서 방송될 뻔했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PPL 범벅이었겠죠. 네. 예. 그 의미가 많이... 망했겠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거네, 그거. 네. 네, 바로 SBS 이야기입니다. SBS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이죠. 미운 우리 새끼. 아이고, 이 프로그램은 사실 그동안 숱한 구설수에 올려왔었는데 그중에서도 아마 이번이 손에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새 남자가 일본에 갔습니다. 아니, 광복절 기념으로 일본에 방문하는 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거죠?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여러분들의 오해가 있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네. 이 회차는 광복절이 되기 한참 전에 네. 찍었어요. 한참 전에 찍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광복절에 이걸 안 내보낼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굳이 광복절 전날에 내보냈는데 광복절 전날은 무슨 날입니까? 위안부 기림. 피해 기림일입니다. 네. 그런데 가가지고 야, 이 500원짜리 고기가 있다 뭐 싸다 이러면서 그 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줘야 됐습니까? 편성이라고 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은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이름값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밉다. 미운 우리 새끼인데 여기서 우리가 빠졌어. 그냥 미운 땡땡이야. 미운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오우. 제대로 진가 발휘를 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기획 의도가 뭐 일본에 가가지고 싼 뭐 이렇게 저렴 그러니까 삐대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네. 김희철 씨가 먼저 가 있고 거기 가가지고 삐대면서 뭔가 이렇게 일본을 즐기자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궁상민 캐릭터 네, 강화시키겠다. 뭐 이상민 다운 어떤 컨셉. 저는 이상민 씨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예. 좀 어울려. 근데 엔저 현상 때문에 지금 뭐 일본에 가면 좋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지금 일본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격리 기간을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엄격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불편해서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안 가요. 근데 굉장히 코미디 같은 현실은 일본의 확진자는 최대예요. 그렇죠. 그 외국인은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데 내부적으로는 확진자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일본을 왜 이렇게 다루나. 굳이? 그것도 광복절에. 그리고 이게 사실 예전 컨셉이에요. 그렇죠. 90년대만 해도 일본에 가면은 뭔가 일본에 대한 환상이 있는. 나이대를 보시면 출연자들이 약간 그 옛날에 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야. 일본 음악들을 많이 베꼈을 범직한. 아, 뮤지션들이군요. 그렇죠. 뮤지션들이잖아. 베꼈을 범직한. 예. 베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뭔가 예전에 그런 잔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나요, 일본은?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TPO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그러면서 어떤 태도로 이걸 만드느냐. 근데 태도도 말이 안 돼요. 태도도 일본이라고 하는 선진국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싸게. 선진국? 그런 식이잖아. 관점 자체가. 네. 이게 만약에 베트남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짓으로 하는 게 굉장히 불쾌하고 진상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굉장히 비싼 곳이고 좋은 곳이고 그런데 이렇게 싸게도 할 수 있어.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완전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아직도 앞선 나라로 보고 있는 그 관점을 그대로 갖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지금 그 현실의 여러 가지 장벽들을 무시하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들도 완전히 그 망각한 채 그냥 그 궁상민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콘텐츠로도 굉장히 특히나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계속 드러나는 게
실제로 이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의구심이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요것만 딱 대놓고 보면은 약간은 역설적인 일본 관광청 그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에 빨리 가서 많이 돈 좀 써라 이 조센징들아 이런 식의 답을 갖다가 얻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광복절에 해야 될 일인가. 이러면서 우리 시청자들이 더 먼저 화가 난 거예요. 네. 야 광복절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방영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네요. 우익들은 더 싫어하겠죠. 우익이 더 싫어요? 야이 주제로 왔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이 이런. 여기서 더 문제가 된 건요. SBS가 광복절 편성을 강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때 나온 것이 아니라 강행했다. 왜냐하면 KBS2의 그 홍김동전 있잖아요. 아예 휴방을 했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홍김동전은 물을 사용하는 물게임. 네, 물게임을 했었던 건데 TPO도 얘기하시지만 네, 대한민국의 네. 그 너무 많은 분들이 수제로 지금 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된다. 휴방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가수 싸이 씨도 가물 때 네. 물론 그때 한 건 아니지만 이미 한 달 뒤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물 가지고 너무 흥청망청 쓴다고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또 뭐 곤란한 직역이 있었지만 결국 똑같은 기획기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쨌든 국민 정서를 생각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어떤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동상이몽 같은 경우는 또 3월 1일 이제 뭐 3.1운동 전에 또 일본 관련 편을 또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방송을 그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적돼 있는 거예요, 진짜. 왜 이런 사고를 할까? 라는 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을 갖다 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 민영이라 그래도 특히나 지상파라면. 정말 제한되어 있는 안테나로 잡힐 수 있는 전파를 빌려서 쓰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공용성을 그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심의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공을 위해서 자기가 번 돈이 있으면 그걸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의 재산이잖아요. 전파는 네. 막말로 그 자기네들이 그 방송을 할 때 옆에서 방해 전파 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방송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아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자 독점적으로 네가 장사를 해라. 그러면 당연히 민영이라도 우리가 공공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지 않고 특정한 정권에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의심들을. 우리 저 시청자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민영방송이라고 해서 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SBS는요. 최근에 보면 계속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홍보 앞잡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생활의 달인인데 네. 일단 생활의 달인에서 빼박이었던 그런 회차가 대통령의 재단사를 갖다가 굳이 33살이니까 네. 다른 33살 사람들을 같이 묶어서 그렇게 보여준 건 너무 빼박이어서 코너를 새로 만들었죠. 심지어. 그렇죠. 김성수 TV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한번 맞습니다. 보고 오세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는 그 코너가 없어요. 네. 화제의 달인 코너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의심이 되는 걸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일본의 달인을 소개한다. 물론 예전에는 생활의 달인 처음 시작할 때는 달인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 이제 가게 되면 일본에는 뭐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고 그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몇 대씩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 거 이런 걸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좀 분량이 좀 적은 거를 갖다가 그렇게 채울 수도 있어. 근데 왜 아직도 이래? 가가지고 찾는 달인 봤더니 그 수중 제비 이거의 달인 이런 사람을 찾아. 생각났어. 야, 진짜. 아니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달인들을 찾아주셔야죠. 아니 그게 현실 생활에 도움이 안 돼도 좋아. 근데 왜 일본까지 가서 그 로켓비 쓰고 이러면서 왜 굳이 그거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렇게 본받아서 뭐 힐링을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새로운 직업으로서 뭐 어떤 도전을 해본다거나 이래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너무 이런 것들을 왜 갑자기 잠잠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집어넣는가. 그런 게 왜 또 이 광복절이 다가오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하는가. 이런 게 너무 참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윤석열 어쨌든 그
대통령이라는 분의 네. 광복절 기념사를 사전에 입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위협하는 뭐 대상과 대상에 맞서가지고 함께 해야 할 뭐 이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친한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과거사는 묻지 않고 그냥 이웃으로서 잘 해나간다? 그럼 결국 이거는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는 의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기류를 SBS는 잘 그런 걸 수용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대중문화를 하지만 일본은요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한류 4.0이어가지고 예, 한류의 어떤 4.0이라는 건 생활문화 자체도 지금 일본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오히려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대사관 앞에 줄을 서요. 그 지금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비자를 네. 하루에 몇 개밖에 안 줘. 너무 많이 간다고. 특히 젊은 애들은 가지 못하게 하라고 열받으셨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한글로 자기 이름 쓰기 이름표 달기 이런 게 막 성행하니까 그런 거 못하게 막아. 정부가 뭡니까 쪼잔하게 영어로 이름 쓰는 것도 막지 그러면 이런 나라를 참 도대체 사실 광복절 특집이라고 하면 그런 대사관 앞에 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젊은 친구하고 같이 가가지고 지구 오락실인가? 예. 그런 것처럼 그렇죠. 젊은 친구가 지금 야 이런 줄 알았어? 이제 궁상민한테 뭔가를 좀 쪼크를 하는 거죠. 너 몰랐지? 뭐 이러면서 짜면 재밌잖아. 네.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재밌는 요소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는 일본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쟤네들은 우리나라에 가고 싶어 저렇게 하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라도 집어넣어줬으면 또 달라. 그런 게 없잖아. 충분히 국뽕이 차오르게끔 프로그램을 예. 짤 수 있었는데. 아, 시청률도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럼요. 자부심이 들질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SBS와 이 정부와의 뭔가 연결고리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광복절 기념사도 그랬지만 최근에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또 있었죠. 예. 그때도 기자 질문을 SBS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질의권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SBS가 탁 받았어요. 강인선 대변인이 탁 찍었습니다. 예. 강인선 대변인은 TV조선 출신인데 자기는 TV조선을 먼저 준 것도 아니고 SBS를 딱 먼저 줘요. 지상파 중에 유일하게 딱 한 곳만 맞아요. 질문. 다른 데는 싫다 이거지. KBS나 MBC는 MBC는 좌파다 이거지. 그래서 MBC도 그랬고 저 한겨레도 그랬고 질의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중동도 심지어. 네. 아 이게 예능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야. 조국 사태 일어났을 때 가장 네. 뼈아픈 오보를 많이 낸 곳이 SBS였어. 특정 모 기자는 네. 거의 뭐 그 오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임모 찬모 기자. 네. 네, 특정. 그거에 네. 상응하는 예 네, 그게 혜택이 바로 이런 질의권을 처음 받는 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사실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뭐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대통령이 광복절의 기념사를 엄청난 오문과 악문을 다 동원하면서 게다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까지도 모독하면서 네. 근거 없는 이웃론을 갖다가 막 펼쳤지 않습니까? 어? 잘못하면은 뭐 같은 민족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놓고 일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복납을 했어요. 복납을 했다는 것은 거기 가서 예를 차렸다는 거야.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 이렇게 장례를 지낸 때 거기까지 못 가면 부의금을 드리잖아요. 그럼 부의금 드렸다고 해서 저 사람은 차별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같이 와서 조의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복납을 주는 것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전범들에게 당신들은 나의 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고 앉았냐면 많이 고민한 것 같더라. 와가지고 설명을 다 구구절절 하더라. 이게 대통령실입니까? 총리실입니까? 일본 총리실 같아. 그렇게 한 데다가 외교부는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지금 대법원이 이제 그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이렇게 강제 동결 동결 정도가 이제 강제적으로 처분해. 처분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판결을 내려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상황을 야기했을 때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며 우리가 외교적으로 잘 풀 테니까 이러면서 의견서를 사법부에다 보냈어요. 사법부에 개입하는 겁니까?
개입이지 당연히 이게. 사법부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 이 SBS의 그런 친일적인 어떤 행보로 보이는 것과 무관하게 읽혀집니까? 이거는 당연히 코드를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치욕적이고 불쾌한 거죠. 네. 지금 미운 우리 새끼에서 보여준 방법도 너무 치욕적이고 불쾌했잖아. 돈 없는 한국인이 그 좋은 나라 가가지고 그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삐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게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 야, 이게 하나 이게 공통점이 있네. 뭐죠? 예. 미운 우리 새끼도 시청률 탑이잖아. 그렇죠. 생활이단인도 탑이었잖아. 예. 유키지도 탑이었잖아. 그렇죠. 제일 잘 나가는 프로그램만 골라서 공격을 하고 있네. 그럼요. 공격을 하는 건지 뭐 이게 절탁을 하는 건지 자발적 상납을 하는 건지 이게 원래 이렇게 되나요? 잘 나가는 프로그램일수록 오히려 예전에는 그게 좀 뭔가 이제 겨가 묻을까봐 네. 오히려 거리를 뒀었는데 맞아요. 이상하네. 굉장히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죠. 근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게 상납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나옵니다. 무슨 거의 60, 70년대를 보는 듯한 느낌이야. 예. 그런데 뻑가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지?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데? 그들도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렇지. 안 하면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렇게 티나게 친일 행위를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반감을 좀 키우는 게 아닌가 결국 싶거든요. 이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론은 필요 없다. 여론조사도 필요 없다. 결국에는 뭐 이런 방송사들의 행태를 보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대통령 뜻이 중요하고 최고 권력자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결국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어도 그 제지하는 어떤 견제 세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이건 시청자를 예전에 진짜 60, 70년대에 일방적으로 대한뉴스를 만들 때의 어떤 감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미운 우리 새끼 다루는 보도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종이 신문들도 거의 안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홍보를 강조하고 홍보를 통해서 지지율을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구체적인 행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진짜 방송을 완전히 문공부 시대로 돌리는 그런 전근대적인 그런 네.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정부가 이럴 때 방송국이 맞장구를 치면 안 되는 건데 당연하죠. 방송은 그럼 도대체 이럴 때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걸까요? 싸워야죠. 아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함께해야 될 이웃이다라고 이웃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과거 청산 잘잘못을 분명하게 밝혀야 그게 좋은 이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밝히고 엄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은 일을 해요. 네. 그렇죠.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서 대충 해가지고 야 우리 이웃이잖아. 그럼 또 다시 반복되고 이렇게 역사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되려면 잘잘못을 분명하게 밝히고 너 잘못했잖아. 다시는 안 할게라고 얘기를 해야 이웃이지. 다시 이웃이 됐는데 다시 또 칼을 들이대면 그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런 걸 언론들이 지적해야 된다라고 생각. 네. 이게 저. 그 시청자들은 민감해서 다 압니다. 실제로 그렇죠? 뭐 그 뻑과 같이 억지로 까면은 다 알고요. 그 억지라고 하는 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의도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노출을 시키면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정보로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은 자기 리스크를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컨텐츠를 안 봅니다. 오히려 외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키즈는 방송을 중간에 쉬게 되지 않습니까? 생활의 단위에 이어서 미운 우리 새끼라는 그 간판 프로그램, 그 장수 프로그램까지 종영하는 사태를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SBS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우새가 보여준 이 억지 방송 행태 저희 또 김성수 TV가 콕 집어드렸습니다. 자, 광고 만나고 마치겠습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드물 겁니다. 친구나 친척,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으로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나중에 막상 재난당해서 보상받지 못하면 좀 화도 나고 짜증나거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하는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언제부터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 착한 보험 클리닉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 못 보신 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쓸모있는 제도라는 것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보험이 되어줬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하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파격수다 이슈 이수다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